안녕하세요. 꽃대신대 이화정 무당입니다. 삼재 있잖아요. 참 삼재에 대한 어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삼재가 악삼재, 들삼재, 날삼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. 그 들삼재, 악삼재 이런 형태가 뭘 뜻하는 거죠? 이제 삼재가 그야말로 3년 동안 기운이 업되라는 거야. 사람이 그렇죠. 면역성이 없듯이 삼재가 드는 사람은 우리가 12년 만에 오는 거잖아. 그렇죠. 다른 애는 다막 좋아. 많이 좋아. 근데 그 삼재 드는 애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. 재물도 뭐 우리가 명예도 막 이런 게 너무 안될 때잖아. 그 기본 탓 아닐까요?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. 무당도 타, 아, 삼재는. 진짜요? 그럼. 무당은 사람 아니냐?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악삼재. 뭐, 악삼재 그야말로 안 좋은 삼재야. 들어오는 삼재를 우리가 업삼재야. 이제 들어온다 이거야. 업이야. 그래서 우리가 업재명이라고 그래. 그 삼재를. 업재명이 뭐냐? 업. 이제 업인 거지. 이제 조상의 업.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재 때 많이들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업이야. 그리고 이제 재. 우리가 재난을 겪으니까 고통을 겪잖아, 삼재 때. 그렇죠. 그러니까 죄야. 이제 없어지라고. 명. 우리가 이제 삼재 때 많이 아프고, 들어올 때 삼재가 치지 않으면 꼭 나갈 때 쳐요. 그래서 이 삼재가 참 묘한 데가 있어. 아주 지독스럽지. 그래서 이 삼재를 이제 잘 막아야죠. 3년 동안은 잘 막아야 돼. 삼재풀이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. 삼재풀이라는데 그거는 삼재풀이를 딱한 번에 그냥 3년 동안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해, 그 해, 이제 들어오는 내년에는 이제 뱀띠, 사회축이잖아. 저기 소띠, 이제 탁띠가 삼재잖아. 그러면 들어오는 삼재 때, 또 묵는 삼재 때, 또 이제 나는 삼재 때, 3년 동안 쳐내는 거야. 집안에 우한 병마 따르지 말라고. 이게 삼재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당하게 돼. 그래서 그게 참 무섭지요, 우리가. 그래서 매사에 좀 조심을 해야죠. 삼재 때는 누구나 올수 있어.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. 누구나. 우리 뭐박 대표님도 오고, 나도 오고, 다른 무당도 오고, 뭐 아버지도 오고, 엄마도 오고 다 와. 그러니까 12년 만에 오는 거야. 9년 동안은 좋은데 3년은 나한테 기운이 정말 면역성이 없어. 내가 감기에 진통 걸렸어. 아주 몸살에 진통 걸렸어. 그거 어떻게 치료해야지. 그래서 삼재 애풀이는 꼭 하셔야 돼. 그래서 우리가 삼재 때는 좀 매사에 조심하자. 내가 조금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러면 좀 재난을 비켜 나갈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모두가 삼재 때는 조금 조심을 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면 좋은 날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삼재가 드는 사람도 내년에는 사회축이 삼재니까 화이팅 하시고 좀 매사에 여러분이 기해년에는 조심. 아는 길도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.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이 조심을 하면 좋은 날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구독자 여러분, 삼재가 들으신 분들은 조금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